애널리스트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굵직한 IT 기업들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포함해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업 분석팀의 김지산 센터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굵직한 IT 기업들 예. 실적 발표가 대체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 최근에 워낙 흐름도 좋았고 일단 예. 먼저 4분기 실적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뭐 숫자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 쪽에서 가장 주가가 좋은 흐름이 지금 삼성 SDI, 네. 삼성전기 다 좋은 모습이고요. 두 종목 모두 공통점은 하반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다만 네. 또 단기적으로 보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일정 정도 수요 부진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1분기 실적은 또두 종목 모두 예상보다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 있어서 하반기 전망을 밝지만 주가는 잠깐 쉬어가도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200억 원 수준이었고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예고한 대로 그 중대형 전지 쪽에서 ESS의 선제적 안전성 강화 조치 비용이 2천억 가량 그 반영된 결과이고요. 반면에 이제 자동차 전지는 유럽 고객 중심으로 매출이 50% 전분기보다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역대 가장 양호한 수익성을 달성하면서 향후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입증해 줬습니다. 소형 전지는 원형의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폴리머는 주 고객향 기존 모델 수요가 좀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자재료는 고부가인 OLED와 반도체 소재 위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수익성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4분기 시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눈에 띄는 건 자동차 전지 쪽은 괜찮았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인 거고, 다만 앞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삼성 SDI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신종 코로나19라고 이제 해야 하죠. 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1분기는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한번 1분기 그 보시면 저희는 기존에 한그 1분기 영업이익을 한 1,4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좀 수정한 영업이익은 한 700억 원 내외를 좀 많이 하향 줄었네요. 조정을 했고요. 실제로 그 자동차 전지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는 상당히 좀 실적 전망이 매력적이겠지만, 1분기는 비수기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사의 사업 구조가 중대형과 원형 전지 위주로 넌 IT 분야 매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비수기 영향도 함께 커지는 영향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그 사업부별로 보게 되면 자동차 전지가 지난 4분기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1분기는 그 매출이 한30% 정도 그 감소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역시 다시 한번 적지 않은 좀 확대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지는 신규 프로젝트가 더해지는 2분기부터 재차 매출 증가세로 전환될 걸 예상이 되고요. ESS도 안전성 강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내수 그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형 전지는 전동 공구향 원형의 그 수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폴리머는 삼성전자향 물량 축소가 그 플래그십 효과를 상쇄하면서 사업부 수익성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자재료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 반도체 소재가 그 수요 개선이 예상이 되지만, 편광필름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소재의 계절적 수요 감소폭이 1분기에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분기는 워낙 비수기이기도 하고 자동차 전지도 뭐썩 좋지 않을 가능성, 이게 아마 그 코로나의 영향을 좀 반영한 거라고 봐야 그 하나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바 없다. 다만 이제 2분기 지나면서는 점차적으로 맞습니다. 반등할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주가는 최근에 좀 빨리 달린 측면이 있어요. 기울기도 워낙 맞습니다. 가팔랐었어서 삼성 SDI 주가의 흐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그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이두 개의 차트에서 사실은 그 최근에 2차 전지 생태계 주가 강세가 좀 설명이 됩니다. 일단은 지난해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10% 성장에 그치면서 약간 미흡했다고 볼수 있지만, 이 지역별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유럽이 굉장히 고성장하는 모습이었고, 중국이 정체되고 미국이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이 환경 속에서 좀그 같이 전기차 배터리의 경쟁 구도를 보게 되면, 그동안 중국과 그 테슬라가 좋았던 환경에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파나소닉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고성장하게 되면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유럽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9월 이후에 점유율을 봤을 때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대신 그 대신 그 점유율이 가장 많이 빠진 업체는 중국의 BYD였고 그 다음에 구오샨이나 리센 같은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삼성 SDI 역시 배터리 쪽에서의 그 주 고객은 유럽의 폭스바겐하고 BMW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시장 환경이 상당히 그 SDI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특히 유럽은 올해도 이제 강력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라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지난해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70%나 급증을 했는데 네. 올해도 50% 이상 증가할 것 예상이 되고 연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흑자 전환이 임박했다. 특히 하반기만 놓고 보면 큰 폭으로 그 전기차 배터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요. 앞서 이제 삼성 전기도 오늘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올해 시작하면서 또 저희 하우스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종목 가운데 예. 하나가 삼성 전기예요. 삼성 SDI만큼의 기울기는 아닙니다만 꽤 안정감 있게 오르고 있는 상태여서 이것도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부터 좀 볼까요? 예. 삼성 전기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MLC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투자 매력은 부각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4분기 실적 보시면 그 표에 나와 있지만 영업이익은 1,400억 원 내외였고 시장 컨센서스를 좀 소폭 상회했습니다. 다만 HDI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HDI 손실이 일부 중단 영업 손실로 반영된 결과까지 좀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펀드멘탈 측면에서는 예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4분기였습니다. 사업부별로 보게 되면 MLCC는 그 중화양 IT 보급용품과 그 산업 전장용 출하 증가로 가동률이 상승한 대신에 전략 거래선 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ASP는 하락을 했고요. 다만 여기 그 수익률에 나와 있지만 이 컴포넌트의 그 수익성이 5분기 만에 그 반등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패키지 기판은 서버용 플리츠 BJ발 업황 호조 속에서 완전 가동 상태를 유지했고요. 특히 이제 플리츠 BJ는 신규 거래선 향, 노트북용 박판 CPU 공급이 증가했고 5G 안테나용 SIP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대화면 플래그십향으로 재고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었고 4분기 영업 외적으로는 HDI 사업 중단에 따라서 대규모 영업 손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순이익은 그 적자로 돌아서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4분기는 뭐 일단은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눈에 띄는 강한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I와 마찬가지 올해 이제 2분기 지나면서 하반기쯤에는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 좀 볼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삼성 전기를 바라볼 때는 항상 그러니까 MLCC의 수익성이 네, 네, 그렇죠. 주가의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표에서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MLCC는 컴포넌트 사업부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가 일시적으로 다시 컴포넌트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거는 1분기가 다시 한번 그 MLC 수익성은 일부 좀 나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한번 개선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1,600억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전년 동기 비하면 좀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감소한 규모가 될 거고요. 자, MLCC가 그 5G 기반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S20 출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판가 정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좀 저하될 거라는 점이 1분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카메라 모듈은 이번에 그 갤럭시 S20가 공개가 됐지만 1억 화소급으로 1억 화소까지 이제 고도화가 됐고 그렇더라고요. 광학 네. 다스 배줌 폴디드 카메라까지 채용되면서 카메라 모듈만큼은 사양이 많이 좋아지고 수익성이 같이 향상되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자, 플리츠 BJ가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10나노 CPU용 공급을 본격화하고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츠 CSP는 삼성전자 플래그십 시장 주도적 공급 체계를 갖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주가의 결정 변수는 MLCC. 여전히 MLCC 수익성이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LCC는 특히 하반기로 가게 되면 5G 아이폰 효과와 더불어서도 수급 여건이 상당히 빠듯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 역시 하반기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실적 흐름과 맞물린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오늘 저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지선 센터님 모시고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실적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